이거 도대체 얼마만에 손님인지 모르겠군요. 저는 이 미스터리 탐정 사무소의 휴 탐정입니다. 오늘은 어떤 의뢰로 찾아오셨나요? 누를 때마다 1,000,000원씩 주는 그런 버튼이 있다고요? 아주 잘 찾아오셨습니다. 세상 모든 미스테리한 것들을 탐구하고 추리해보는 컨텐츠. 오늘의 첫 번째 의뢰, 5학년 버튼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자, 오늘의 휴스테리 첫 번째 의뢰는 5학년 버튼이라는 거거든요. 무려 한 번 누를 때마다 1,000,000원씩 그냥 공짜로 주는 개꿀 버튼인데, 이 버튼 여러분들은 누르시겠습니까? 5학년 버튼 이야기 시작합니다. 아, 어디 편하고 시급세 날바 없나? 아이, 스네로, 돈은 나중에 줄 테니까 슈퍼 가서 고기 좀 사다 줄래? 네네. 그럼 슈퍼까지 부탁한다, 토니오. 이 녀석은 부하인 같은 반의 토니오. 택시 대용이다. 스네로, 이거 일진인가요? 아, 그러고 보니까 돈이 거의 없었지. 오, 토니오랑 스네로잖아. 너희 뭐하고 있어? 원래 자이타, 너야말로 알바한 날 아니야? 점장이 하도 짜증나게 굴길래 벽돌로 갈비뼈 조금 뿌려드려줬다니 갑자기 해고하대? 아, 나 진짜 억울해서 말이야. 그 정도 가지고 짜라는 게 말이 되냐? 생긴 건 뭔가 잼민이들 같은데 전혀 초딩스러운 대화가 아니거든요, 이거? 이 녀석 역시 같은 반의 자이타. 꽤나 불량한 녀석이다. 난 겨우 시급 650엔 받으면서 열심히 일했는데 그따위 대접이라고? 다음 알바나 찾아보자고. 650원이면 그냥 대충 6,500원이라고 할게요, 뭐. 아, 좀 더 이렇게 막 한 방에 탁 볼 수 있는 대박 알바 없으려나? 토니오, 개꿀 알바 좀 내놔봐. 아, 한 게 있어요. 좋을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요, 한순간에 100만엔을 벌 수 있는 알바예요. 어이, 이런 개꿀 알바가 있다니 저도 하고 싶네. 한순간에 100만? 진짜예요. 일도 엄청나게 간단. 누구라도 할 수 있다고요. 그저 잠깐 버튼을 누르는 것뿐이에요. 네? 그걸로 100만이라고? 이 버튼을 누르는 순간 느끼질 못할 정도의 미약한 전류가 흘러서 워프하는 거예요. 워프해서 5학년간 계속 혼자서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서 그저 살아라는 알바. 아니, 저는 이거 5학년 버튼이 뭘까 했는데 말 그대로 버튼을 누르는 순간 5학년간 그냥 무의 공간에 갇히는 건가 본데요? 한번 누르면 1,000,000원이 꽁으로 받는 거지. 정말 아무것도 없는 공간이에요. 게다가 의식은 또렷하고 잠을 자거나 죽을 수도 없어요. 하지만 끝나는 순간 처음에 한다라고 말했던 장소에 원래대로 돌아와요. 시간도 몸도 이전 그대로, 기억도 지워진 채 말이죠. 에? 뭐야? 벌써 끝났어? 순식간에 100만이잖아? 럭키!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5학년간의 기억이 전부 사라져요. 하지만 5학년은 정말 길어요. 아무런 할 일 없이 또렷한 의식으로 5학년의 시간을 체험해야만 해요. 혼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멍하니 말이죠. 근데 와, 5학년은 너무 센데 근데? 하지만 끝나는 순간 기억은 사라지고 원래대로. 그러면 100만! 실제로는 순식간에 100만원을 번 상태라는 알바라 있거든요. 할래요? 어이, 그럼 개꿀 알바가 있어서 바로 말했어야지. 나 할래. 어이. 알겠어요. 잠깐만, 근데 이게 토니어 원래 빵 셔틀 같은 느낌이었는데 알고 보니 약간 신 같은 존재 아닐까요, 얘? 지금 여기에 그 스위치가 있어요. 진짜로 할 거예요. 네, 100만원 나왔어요. 삥뽕. 원래? 고정년이야? 아무 일도 안 일어났잖아. 우와! 와, 이씨 뭐야? 진짜 100만원이네? 야, 자이타 어떤 느낌이었어? 그냥 버튼 눌렀을 뿐인데 말이지. 야, 이거 진짜 주는 거야? 아, 실제로는 5억년 경험한 거예요. 이거는 일단은 버튼 누른 본인이 아니니 제3자 입장에서는 그냥 버튼 한 번에 그냥 1,000만원에 뚝딱 나오는 그런 느낌이네요. 취소해! 나도 하게 해줘! 이거 사건이 점점 흥미로워지고 있군요. 자, 그럼 이제 주인공인 스네로가 직접 누르는 시간이군요. 이거 누르는 거지? 오케이, 우선 1,000만원 간다! 삑뽕! 아무 일도 안 일어나네라고 생각한 그 순간. 어, 뭐야! 이 감각은! 왜 제게 따라간다! 뭐야 이거? 이건? 설마? 5학년 난. 아, 큰일이다. 역시 이렇게 되는 거냐? 아, 잠깐만, 진짜 5학년이야? 아, 진짜 거짓말 하지 마. 어떻게 5학년이야, 사람이? 처음에는 주변을 서성거리거나 출구를 찾으러 뛰어다니기도 했지만 출구 어딨는 거야? 가도 똑같은 풍경뿐이잖아. 스네로는 계속 달렸다. 지치면 쉬었다가 다시 달렸다. 와,
진짜 말 그대로 여기는 무의 공간이네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무한의 공간이야. 결국 3일 내내 달리고 나서야 출구 따위가 없다라는 간단한 사실을 겨우 깨달은 듯하다. 이건 뭐야?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아빠 엄마는 걱정하고 있을까? 야, 이거 좀 무섭다. 돌아가고 싶어. 가족과 친구들을 생각하면 첫 일주일을 보냈다. 3개월 이 장소에서 엄청나게 긴 세월을 보내야 한다는 현실을 점점 깨닫기 시작한다. 배도 고프지도 않고 딱히 괴로운 것도 없고 왠지 막연한 공포가 없어. 어쩐지 쓸쓸하게 먼 곳을 바라보며 앞으로의 생활을 판단한다. 와, 이거 저 같으면은 못 버틸 것 같은데요. 근데 죽지도 못해. 근데 뭐 먹는다는 즐거움도 없고 그냥 진짜 말 그대로 멍하니 5억 년을 버텨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 말이 안 되는데. 반년 후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아 가위바위보 아 혼자 가위바위보 게임을 개발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살기 위해 노력한다.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을 컨셉트로 오직 시간 보내기에만 집중했다. 어떻게든 매일 시간을 보낸다. 뭐라도 하지 않자 미쳐버리고 만다. 아, 근데 저는 진짜 한 일주일만 지나서도 미쳤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40년 후 스네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됐다. 몇 번이고 버튼을 누른 자신의 어리석음을 후회한다. 이곳에서 생활한 시간이 현실에서 산 시간을 넘어선 지 이미 오래돼. 변한 건 아무것도 없지만 40년간 살아왔다. 이제 충분히 알 것 같다. 소문이 없이 이 긴 시간을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괴로운 것인지. 그리고 이곳에 왔던 때로부터 100년 후 100년 지났어요. 뭐야? 이제 그냥 완전히 폐인이 돼버렸는데요? 네, 오래 살았구나. 몇 년 정도 이렇게 있으면 되는 걸까? 4억 9,999,999,900년 힘내라 스네로. 그리고 또 터무니없이 긴 시간이 흐른다. 이곳에 온 지 12,066년째 스네로는 어느샌가 생각하는 것을 그만두었다. 와, 근데 12,000년간 이렇게 있는 것도 대단하다. 그냥 괴물이 돼버렸는데요? 이미 이제 사람의 형체가 아니거든요? 다시 끝없는 시간이 흐른다. 500만 년이 지난 어느 날 문득 스네로의 머리에 철학적인 의미가 떠올랐다. 이제 철학의 영재 생각을 하다 보니까 500만 년 뒤에 뭔가를 깨닫기 시작한 것 같아요. 사실은 여기가 현실인 게 아닐까? 대체 여긴 어디지? 우주의 어딘가인가? 아니면 우주 이외의 장소인 걸까? 나는 어째서 전에 있던 곳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지? 예전에 살았던 그곳은 대체 뭐였던 걸까? 난 아무 의심 없이 인간 사회 속에서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거기가 대체 무엇인지 어떤 곳인지 난 모르지 않는가. 애초에 우주라 대체 뭐지? 진짜 진리를 이제 슬슬 탐구하기 시작하는군요. 그리고 그런 알 수 없는 우주 안에 지구평면에서 태어난 뒤 잠시 살다가 죽는다. 나라는 생물은 대체 왜 존재하는 거지? 스네로는 생각했다. 운 좋게도 그에게는 생각할 시간이 넘치도록 많았다. 이를 뽑아 펜 대신 사용하며 쉬지 않고 매일매일 10년, 100년, 만년 진리를 추구하기 위해 점차 나름의 자연과학, 물리, 생물학 이끌어낸다. 그렇게 2억 년이 지난 이후 그는 이미 인류의 지혜를 아득히 초월한 발상과 이론의 틀에서 진리를 추구하고 있었다. 얘 자체가 신적인 존재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이거요? 아, 2억 년이 아니고 2천만 년이네요, 2천만 년. 이미 얘는 거의 신적인 존재거든요. 자, 1억 년 지난 후 그는 우주를 이해하고 깨달은 듯하다. 그리고 3억 년, 그는 공간과 조화했다. 그리고 5억 년째, 그는 다시 원래 세계로 돌아간다. 기억은 지워진다. 자, 100만원 나왔어요. 아싸, 개꿀. 현금 1,000만원 나이스. 역시 아무 일도 안 일어나잖아. 진짜 버튼 누르는 것 뿐이네. 아, 경험 왔는데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이, 한 번 더 할래? 몇 번이도 괜찮아요. 야, 이거 여러 번 해도 괜찮은 거야? 하고 싶으면 해도 돼요. 그럼 난 연타해 버려야지. 5억년 16번 왕복 코스 스타트. 이건 뭐 첫 번째 의뢰부터 엄청난 센 녀석이 들어왔군요. 여러분들은 이 5억년 버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누를 수 있을 것 같나요? 근데 저라면 못할 것 같습니다. 예. 아니, 군대 2년도 진짜 5억년 버튼 못지않게 시간 오지게 안 가거든요. 하물며 진짜 5억년 아무것도 못해.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슈스테리 첫 번째 미스테리, 오늘은 물건이었습니다. 5억년 버튼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여쭤보겠습니다. 이 버튼 이루...